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내고 하나님께 거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실, 그리고 이 알칸사 사랑의 교회에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신 그 사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힘들지요. 왜 주님 이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참 사명 감당하기 어렵다고, 사명 감당이 쉽지 않다고, 사업하며 직장 다니며 주의 일 감당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고.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널 불렀잖아. 다른 건 몰라도 너 죽어가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너를 내가 불렀잖아. 그리고 나의 자녀를 삼아줬잖아. 그 은혜 생각하면서 열심히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알카사 사람을 위해 서로 섬기겠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내고 거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